이번에는 빵도너츠 성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빵도너츠 모양에는요, 두 가지가 있죠. 팔자국이나 꽈배기. 먼저 팔자국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늘린 반죽을 2차 늘리기 30cm로 2차 늘리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앞으로 하고 돌려서 위로 올라와서 넣어주세요. 자, 다시 균일한 두께로 늘려주시고 감싸서 위로 올라오게끔 한 다음에 넣어서 마무리합니다. 균일한 두께로 늘려주시고요. 감싸고 위로 올라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균일하게 늘려주시고요. 감싸서 위로 올라온 다음에 넣어주시면 되죠. 균일하게 늘리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길이는 30cm로 늘리는 게 25cm로 줄여서 윗부분을 감싸고 올라와서 넣어주시는 식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꽈배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밀어서 늘린 다음에 자, 여기서 위아래로 빨리 밀는 건데요. 한 바퀴 더 돌리고 위로 들면 꼬이죠. 저절로 꼬인 상태에서 눌러주고